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2014년 겨울 공화국을 녹일 따뜻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 대양헐. 강정과 밀양 주민들, 쌍차,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 CNM 노동자들과 노점상, 세월호와 내란 사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14 인권 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함께한 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정 씨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오래전 내 옆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단정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알려진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이미 15년 전부터 내 곁에 있었고 그동안 무리를 일으키거나 잘못한 적이 없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권력 암투를 했다면 내가 이 옆에 두었겠냐.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래전 내 옆을 떠난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정윤회 씨. 정윤회 씨는 지난 1일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박 대통령과 최근 만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접촉이라고는 당선 후에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 한 번 한 것이 전부다. 이것인데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오래전. 과연 이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2012년 대선 직후, 그야말로 엄청난 일정에 시달리던 때 당선자 입장에서 직접 전화를 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난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언론은 여기에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국민들은 대통령 자신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휘말린 데 대해 아무런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찌라시라고 폄훼한 내용도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건의 내막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저 누가 유출을 했는지 그 유출자의 문제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실은 덮어버리고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만 엄단을 하고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니냐 벌써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공식적인 공공기록물입니다.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이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까지 제기했습니다. 자, 그럼 기자 입장에서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그것도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쥐었는데 보도를 안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권력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보도라고 폄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엔 분명 언론의 자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파문을 어떻게 해서든 조기 진화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서 유출자를 엄단하고 검찰 수사로 시선을 돌린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로 그리고 또 5.24 조치 해제나 남북 포괄 협상 등으로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의 비본질적인 접근에 천착해서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문제는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또 정윤회 씨를 오래전 내 옆을 떠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긍정 46.3, 부정 45.8로 기록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 지역, 연령, 모든 계층에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50대, 남성, 학생, 중도 성향에서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도 그저 진실을 묵과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팟장은 모두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만나는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님과 함께 국정 개입 문건 파문을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윤의 국정 개입 문건 파문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나선 새누리당의 지도부, 검찰에 이어서 새누리당에게까지 지침을 내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토하고 있는 야당 분위기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 종합은 오마이뉴스 안홍기, 이경태, 최주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팟장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의원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하며 정 씨와는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났고 이 문건은 찌라시에나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이 문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했지만 전혀 진화되지 않자 이번에는 청와대로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역시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를 연결해서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연일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또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오찬 회동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중심적으로 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대통령의 발언이니까 뭐 자세하게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고요. 또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윤혜 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전혀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다 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이게 네.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 이외에도 권력 암투설, 그러니까 박지만 이지 회장과 네. 정 씨와의 권력 암투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두 사람의 실명을 직접 거론을 했다고 하고요. 네. 자신이 이제 역대 정권들의 그 친인척 관리를 보고 나서 그 박지만 부부는 청와대 근처도 얼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박지만 회장뿐만 아니라 그 부인인 서향희 씨, 서향희 씨까지도 네. 이 청와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네네.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전에 곁을 떠난 사람과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는 사람이 네. 어떻게 국정을 전행하는 게 말이 됐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곁에 떠난 사람은 정윤회 씨를 말하는 거고 네.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는 사람은 이제 박지만 회장을 말하는 거겠죠. 네, 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이 실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그러니까 제기됐던 의혹들을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고요. 네. 이제 모두 발언에 이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네.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여기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건 이제 예산안을 이제 새 예산안을 이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는 걸 말하는 네네네네네.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네.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한다. 네. 라고 했고요. 네. 일방적 주장이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참 많은 말씀 하셨네요. 또 이렇게 다시 곱씹어 보니까. 예.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정윤혜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그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지난 대선 이후에 한번 통화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네, 연락이 끊긴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 씨는 또 2012년 대선 이후에 통화한 적이 있다.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윤혜 씨가 지난 1일 날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물론 3인의 측근 비서관,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을 타죠. 네. 그러니까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라고 말씀한 정윤혜 씨도 네. 그 말을 했지만 그 말 뒤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당선된 이후 박 대통령이 전화 한 번 한 것이 전부. 그러니까요.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은, 물론 뭐, 정윤혜 씨도 이제 아무런 연락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말이 뭐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정윤혜 씨도 사실 비슷하게 말을 뒤집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만 비서관과 뭐 전혀 연락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난 4월 달에 조응천 비서관과의 통화를 위해서 네. 연결을 한 적이 있다라고 또 그 이후에 전화 통화를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말을 바꾼 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 대통령의 이 발언도 네. 이 정윤혜 씨의 발언과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또 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앞뒤가 안 맞는 퍼즐 조각을 맞추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건데요. 계속 오늘은 이 말을 했고 또 내일에 다른 반론이 나오면 그 다음날 또 말을 바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만 가중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의 얘기를 좀 압축해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 얘기 더 나온 것이 있나요? 예, 뭐, 더 나온 게 있는데요. 네. 뭐, 일단 의미부터 좀 살피고. 네. 뭐, 뒤에 더 나온 이야기는 좀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 네. 그 박 대통령 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면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써머리를 좀 해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문건이 유출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 정치권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상은 이제 여당과 또 이제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이 두 곳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박 대통령이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가 찌라시고 이것에 흔들리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일면 사실로 밝혀진 몇 가지 그러니까 유진룡 장관이 말했던 어떤 문체부의 인사청탁 이야기나 네. 이 당사자들이 증언한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네. 다 찌라시로 취급을 하면서 네. 이 검찰에게 일정 이거는 이 수사에서 절대 사실관계나 뭔가 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린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라. 네. 지침을 준 거다. 예, 지침을 준 거라고 지금은 야당 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보여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각하라는 말을 세 번이나 쓰면서 칭송했기 때문에 사실상 네네. 이게 또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한 몸이다. 이런 한 말까지 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 안에서 어떤 비판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몇 가지 의혹이 추가로 또 제기가 됐죠.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예,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정윤혜 씨 이 사찰 문서 작성 과정에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정윤혜 씨를 사찰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자신을 둘러싼 자신의 그 사퇴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실체를 좀 파봐라라고 네네. 지시를 했는데 실체 그런 거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윤혜 씨가 있었다. 그래서 네. 이런 문건이 작성됐다라는 게 이제 오늘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부정을 했습니다. 네. 뭐 김희춘 실장이 그런 지시를 실제로 내린 적도 없거니와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이건 그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네. 부정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국세청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첫 보도 당시에 이제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까맣게 이제 블라인드 처리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그 부분에 이제 이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다라는 예. 겁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전 국세청장의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김덕중 국세청장. 아, 예.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네. 정윤혜 씨가 네. 그 일을 잘 하지 못한다. 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교체가 됐다, 그러니까 교체가 됐다라는 것까지는 나온 게 아니라 그 문건에 그 김덕준 전 국세청장에 대한 정윤혜 씨의 발언이 있었다, 그렇죠,라는 거고요. 네, 장악력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네, 했다는 거고, 장악력이 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그에 따라서 근데 이후에 네. 이상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문건이 사실상 시행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정현 홍보수석도 좀 수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정현 홍보수석이 당시에 뭐 광주시장 차출설이 나돌았는데 실제 이정현 수석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가 갑자기 이제 광주 출마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 본인의 뜻이냐, 본인이 원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문건에 이 수석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비리나 문제점을 찾아내서 쫓아내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 수석은 이건 뭐 조작된 문건에 내 이름이 어떤 식으로 적혀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렇게 그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한 사람, 네, 유독 한 사람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가 없었어요.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스테리한 영역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언론에서도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요. 이제 그 문건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사실상 그 이후에 인사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네. 그 이 문건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다만 근데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왜 살아남았는가? 네. 라는 점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기춘 실장이 이 보고서를 이제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네. 어떤 그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냐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혜 씨의 이러한 전행을 김 실장이 눈 감아주면서 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 이거는 뭐 추측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사실 뭐 이후에 이제 김기춘 실장이 이제 교체가 된다면 네네. 결국 이 문건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인사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뭐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실제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 오늘 경향신문을 보면 정윤혜 씨가 이정현 수석을 가리켜서 근본도 없는 놈이 네. VIP만 믿고 설치고 있다. 안봉근 네. 비서관이 적당한 건수를 잡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내가 얘기하면 여기서 나는 정윤혜 씨죠. 내가 얘기하면 네. VIP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네. 내용이 적혀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정윤혜 씨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비서실장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두 찌라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수순을 좀 청와대 내부에서도요. 특별 감찰관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네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 국세청장 인사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하나는 이 문건에 대한 제보자 이야기입니다. 아, 예. 이거는 세 개의 언론이 동시에 보도를 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정윤혜 씨의 스폰서라는 그 시장 소위 말한 시장시의 회동에 참석했던 네. 스폰서를 통해서 그 박관천 경정이 제보를 받아서 작성한 보고서다라고 네. 밝혔고요. 네.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전 검찰 간부 출신을 네. 에게 통해서 그 제보를 받았다라고 네.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여기 한겨레 같은 경우는요. 네. 같은 내용의 그 보도 내용을 그 제보자를 보도를 했는데요. 네. 아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군요. 노컷뉴스는 네. 전 국세청 직원이 최초 그 제보를 했다. 네. 고위 직원이 이제 제보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박관천 경장이 어떻게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됐느냐 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청와대 질문 주장처럼 풍문을 모아서 소문을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고 작성을 했는지 네.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제보자가 있는 것인지가 되게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네. 실제로 이런 제보자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는 박관천 경장이 단순히 풍문을 모은 걸로만 보고서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이를테면 그 정윤혜 씨를 만나려고 하면 7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정윤혜 씨와의 어떤 그 친밀도를 과시했다는 발언의 당사자, 이 발언의 네. 당사자는 송재관 전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그 사람의 처조카인 뭐 김모 씨라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송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당숙으로 이렇게 그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이 김 씨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정 씨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는 그 기업인 출신 A 모 씨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전 검찰 간부 또 국세청 직원 그러니까 이 제보자도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거명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겹치는 경우는 이를테면 그 송 관장의 처조카라고 하는 김 씨와 그리고 그 정윤혜 씨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는 기업인 출신 A 씨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 검찰 간부와 뭐 이 국세청 직원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네. 검찰이 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안에서 떠돌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것들이 좀 압축 되고 있습니까? 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세 가지 정도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십상시들의 회동이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문건의 내용이 실제로 언급이 됐는지, 네. 그리고 유출자가 누구인지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압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사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검찰이 이 유출자 색출에 가장 큰 이제 속도를 가장 빨리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유출자 부분이 좀 수사가 좀 난맥상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박관천 경정의 이 도봉서에서 압수한 컴퓨터의 파일을 모두 복구했지만 네.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는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최모 경정이 또 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가졌다고 하는 예. 이 사람은 전혀 자신의 혐의를 자신이 이제 그걸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서 네. 박관천 경정이 사실상 유출자로 이제 청와대와 검찰이 이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는데 네.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네. 똑같이 이제 십상시로 불리는 이 청와대 비서관들의 회동도 네. 지금 그 이 강남의 중식당 세 곳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네. 그 위치 추적, 휴대폰 위치 추적 등과 이런 다른 자료를 통해서 네. 실제 회동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것도 좀 밝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조금씩 네. 좀 지체될까 초기 빠른 속도를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지체돼 있는데요. 이제 네. 뭐 며칠 사이에 이제 또 큰 사건이 있으니까 네. 정윤혜 씨를 또 9일에서 10일 사이에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주 검찰 수사에서는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 뒤에 그 검찰 출입하고 있는 안홍기 기자를 연결해서 검찰 수사 속보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상황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새정치민주연합 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주로 지적된 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오늘 뭐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네. 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기한 거다 여당과 검찰에라는 네. 비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검찰이 그 새정치연합이 어제 이제 그 이재만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과 정윤해 씨 등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네.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상 이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 고발로 고발권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새정치연합도 아마 그 자신들이 이제 고발한 네. 검찰 수사에 맞춰서 좀 흐름을 이어갈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아마 이 새정치연합의 대응에는 가장 어떤 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이 야당에서 뭔가를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네. 실제로 국회 운영위가 열려서 청와대의 문제, 인사 난맥상도 지적을 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은 외곽에서 외곽 때리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야당의 답답한 네. 이런 상황도 같이 짚어주셨네요. 야당은 그래서 이제 특검을 이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요구하는 쪽으로 네.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진작 이것을 특검법 1호로 하자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더 네. 무게를 실어서 사안을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간을 보면서 뭐 느낀 거 하나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저는 꼭 얘기하세요. 제가 어제 근무를 했는데요. 네. 일요일 당직이어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챙겨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이 어떤 논란이 있었던 어떤 의혹 제기됐던 간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지금 시끄러운 정국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점. 이게 뭐 야당 의원들도 일부 야당 비대위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네.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논란 자체를 일으킨 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감을 좀 보여줬어야 된다라는 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나타나는 버릇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이 재밌는 게 어제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제가 소개는 못 드렸는데, 네. 한 가지는 그겁니다. 그 세계 그 한 언론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보도로 네. 이런 이야기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게 어지러지고 있다. 네. 예, 대통령이 뭐 물론 한 언론이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임이 분명하고. 그것이 유출된 거 역시 뭐 그 언론사에서 그 문건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앞뒤 사실관계는 다 빼고 한 언론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사실상 그 언론의 어떤 보도 자체를 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유증을 드러냄으로써 압박을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로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거는 지금 뭐 SNS상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청와대 권력 암투는 없다. 청와대의 실세는 진돗개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죠. 예. 이게 농담을 할 상황입니까? 저는 박 대통령 입에서 그런 농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것이 정윤혜 씨가 조아이버 인터뷰에서 그동안 사냥개로 살았는데 앞으로 진돗개가 되겠다라는 말과 맞물리면서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혜 씨가 청와대 실세 비선 실세라는 걸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패러디가 화제가 되고 있군요.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용 기자, 저도 그 조간 살펴보면서 박 대통령께서 네. 언론 탓을 한 대목에 저도 상당히 눈길이 갔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그것을 보도한 언론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그 경위를 파악해서 실제로 국정을 농단한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을 엄단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엉뚱한 게 언론 탓만 하고 있어서 저도 이걸 참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또 미봉책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함이 좀 생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안홍기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예, 나와있습니다. 네, 정윤혜 씨에 대한 소환을 검찰이 통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내일 나오는 겁니까? 네, 어제 네. 그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확인해 줬는데, 네. 내일 혹은 그 모레로 네. 이제 뭐 소환 날짜 통보를 한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모레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은 내일보다는 모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네네, 하고 있다는 뭐 거죠. 여러 가지 그 검찰 관계자의 뭐 말하는 분위기나 네. 뭐 뉘앙스로 봐서는 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닐까라고 나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윤혜 씨가 이번에 이게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다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네. 뭐 또 참고인 자격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윤혜 씨만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십상시로 알려진 이 청와대 네. 3인방을 포함해서 8명이 함께 고소한 사건인데요. 그러면 네네. 정윤혜 씨만 고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를 할 때 정윤혜 씨만 조사하지 않고 청와대 3인방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반의 시각이 있는데 검찰은 지금 네.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이제 검찰은 네. 그 청와대 직원들 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인 조사는 네. 그 지난주에 이미 했죠. 그 김춘식 행정관을 네. 불러가지고 네. 이제 했는데 네. 그 이 보고서에 나온 그 8명 네. 청와대 직원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그 직급이 낮은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 보고서에 보면 이 사람이 연락책이라서 네. 가장 유의미하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십상시라고 언급된 사람들 중에는 3인방, 이른바 3인방, 뭐, 그 이점한 총무비서관, 네.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그, 이제 핵심인데, 네. 왜 그 소환하지 않느냐. 이제 이거가 많이 지적이 되었죠. 네. 근데 지금 어제 네. 이제 검찰 관계자 얘기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김춘식 행정관만 부르는 걸로도 뭐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이 3인방 안 부르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소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면서 그 이제 청와대 직원들하고 네. 정윤혜 씨의 그 통신 내역, 네. 뭐 통화 내역이나 통신 내역, 네. 이런 데서 좀 데이터가 정리가 돼서 뭐 이런저런 뭐 물어볼 거리가 생기면은 이제 뭐 부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우선 그 이 문건의 신빙성은 빵프로라고 주장했던 정호성 비서관이요. 이 네, 정호성 네. 제1부속 비서관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 평소에 언론과 전화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론과 네.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건의 신빙성은 빵프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불러서 좀 그 고소인 조사를 해야 검찰에서도 실마리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통화 내역, 통신 내역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핸드폰 통화 내역을 좀 보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이제 휴대폰인데요. 네. 그 휴대폰 누구한테 이제 뭐 전화를 걸었다, 뭐 네.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받았다 이건데 모임을 하려면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이러니까 예. 그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은 알 수 없고 네. 누가 그렇다 받았다 뭐 문자 메시지 보냈다 그거 내용하고 네. 어, 이 휴대폰이 그 기지국하고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기지국 어디 어디하고 통신을 했다 언제 어디에 통신을 했다 이거 가지고 네. 그 기지국 위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있었다. 네. 그걸 이제 특정 그래서 그 보고서에 나온 그 이른바 십상시라고 하는 분들이 네. 동시에 같은 기지국에 이렇게 뭐 접속을 했다. 그러면은 아 같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청와대 직원들은 전화기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청와대 공용폰이 있고요. 이를테면은 네. 그때 조응천 비서관에게 정윤혜 씨가 전화했을 때도 청와대 공용폰으로. 전화를 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요. 이를테면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개인 휴대폰이 있고 또 청와대 직원들만 쓰는 공용폰이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폰 이른바 어떤 네. 언론에서는 대포폰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휴대전화의 네. 경우는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를테면 차량 조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조회 같은 것이 훨씬 더 빠른 거 아니냐 확인을 하려면 말이죠.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검찰이? 네 맞습니다. 보통 청와대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에서 지급하는 그 공용전화가 네. 있죠. 예. 그거가 기본으로 있고 원래 또 청와대에서 일하기 전에 네.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화를 보통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보통 본인 명의로 된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요. 네. 그 외에 왜 그 MB 정권 때 보면 그 각종 사찰이나 네. 뭐 이런 거 한 사람들 보면 다 대포폰 한 개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포폰이 있어요. 그런 그 연락 그 했다는 사실이 안 들키는 상황에서 쓰는 폰들이 네. 그때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검찰은 그런 대포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있는지 파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추적을 위치 추적을 그러니까 뭐 기지국 통신 내역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 부분은 검찰의 그 재량에 딸린 게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 수사를 이 십상시 모임 이른바 그 강남의 네네. 한 중식당에서 있었다는 십상시 모임의 사실관계 여부를 이 통신 내역 네. 하나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관계자들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뭐 하겠지만 뭐 그리고 또 그 식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 네. 뭐 그 보다 더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 통신 내역 요거를 키포인트로 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네, 뭐 봐야 되나요? 지난주까지 예 네, 지난주까지 그 중식당 네. 그 세 곳에 대해서 저기 그 압수수색을 하고 네. 중식당 그 대표 네. 또 소환 조사들을 하고 해서 했는데 아마 거기서는 크게 뭐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나온 것 같지 않고, 다만, 이제, 지난주까지는 여기서 모임을 한 게 확인이 되면 그 문건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네. 이 통신 내역 쪽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네. 뭔가 그 식당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이 열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이제 좀 범위를 좀 넓히는 거죠. 네. 아, 네. 그 지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때까지는 네. 그 강남의 그 식당 문제의 중식당에서 회합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했다면 금토일 주말 들어서 그 월요일 오늘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는 이 식당에서 모임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보다는 식당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라도 회합했을 네, 가능성이 예. 있다면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한다 이런 쪽으로 수사 예, 방향이 예, 조금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예, 예,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세계일보가 4월 7월 이 여기에 네네. 뭐 민정수석실 보고서에 근거가 좀 있는 모양이죠? 세계일보가 4월하고 7월에 네. 그 민정수석실 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청와대 비서관 비위 사실들이 뭐 있다 네네. 뭐 감찰을 하는데
감찰만 하고 뭐 처분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했는데. 네네. 검찰은 이 보고서가 밖으로 나온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것 말고도 네. 이전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아.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봐서 네. 이전에 뭐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하고는 조금 네.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 수사가 여러모로 좀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를 검찰이 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 수사의 본인은 여전히 유출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감찰 보고서 유출도 그 지난 봄에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그 청와대 행정관 비위 사실 관련된 거를 요 부분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청와대의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특히 언론으로 유출됐는지 뭐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검찰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그렇게 보입니다만. 네. 아직은 어떤 뭐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수사를 또 확대하는 걸 보면 네. 그 일단 이번에 나온 문건 13시 종윤의 그 뭐 회동 문건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단서를 잡아내지 못해서 그 4월이나 7월 문건 쪽으로도 확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이 어쨌든 어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로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유출이 문제고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역시 검찰도 좀 유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오늘 박관천 경정 또 수사를 받고 있나요? 조사를 받고 있나요? 네, 오늘 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면 박경정만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그, 검찰이 이 문건을 유출이 아니고, 네. 그, 이 십상시 정윤혜 씨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다라고 박경정에게 알려준 사람. 네, 제보자. 으로, 예, 네, 제보자. 제보자로 네. 추정된 사람을 이제 소환해서. 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필요하면, 뭐, 대지신문도,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박경정하고 대지신문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검찰에서는 상당히 이 제보자에 대해서, 그, 혐의를, 네. 혐의는 아니죠. 제보니까. 네, 예, 예. 혐의는 아닌데, 네. 그, 뭔가 이 추정을 강하게 너무, 네. 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지금 언론에는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그 기업인 출신 A모 씨, 그러니까 정윤혜 네. 씨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람이죠. 뭐 이런 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저 정윤혜 씨하고 친분을 과시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한 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외당숙의 처조카 되는 김모 씨,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네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보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질신문 박경정하고 대질신문을 시키겠다는 제보자는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걸 뭐 저도 알아내려고 네. 알아내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은 모르고 있고 네. 그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이 이렇게 막 언급이 됐습니다. 네. 언급이 됐는데 뭐 어디서는 뭐 전직 검찰 그렇죠. 인사가 네. 뭐 가기도 했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일단 뭐 검찰에서 확인된 거는 검찰과는 전혀 무사다라는 네. 거고요.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세계일보가 또 오늘 보도한 게 있는데 네. 그 세계일보는 그 박관천 경정에게 이런 제보한 사람은 네. 부임 참석자 중에 네. 한 명이고 네. 그 모였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그 이 사람을 통해서 네. 박 경정이 입수를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네.
검찰 수사에서 단번에 드러나거나 아니면 박경정이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속 시원하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또 지금 수사 상황은 또 그런 게 아닌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아직까지는 실체를 잘 알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관천 경정 그 재소환에서 수사가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박경정 컴퓨터에 있었던 그 자료들 압수수색 전날 삭제가 됐는데 이 파일을 그 검찰이 복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복구가 됐나요? 네, 그 어제 그 확인된 건데요. 네. 그 복구가 다 됐 다고 합니다. 아, 예. 그 내용이 그 청와대 있을 때 뭐 작성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네. 그 도봉 경찰서에 등기에 작성한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 이번 사건과 박경정 컴퓨터에 있었던 그 문제의 파일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별개의 건을 가지고 파일을 복구하네 만에 이렇게 소동을 빚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청와대에서 유출된 파일들이 아니니까요. 네. 뭐 유출 사건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포렌식에다가 이 맡겨가지고 파일을 복구를 한 거는 네.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전날에 네. 압수수색 전날에 지웠으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본 거고요. 근데 네. 그런 파일들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럼 왜 지웠을까? 예, 왜 지웠느냐 네. 관련해서 그 뭐 일각에서는 네. 각종 공직자 비리들이 뭐 들어있는 파일이라서 뭐 민감한 거라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뭐 박경정이 그 청와대 근무 때 파악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이른바 X 파일 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짐작이 있었. 지만 네. 뭐 그런 내용이 아니랍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판검사 비리들이 정리돼 있다. 뭐 이렇게도 나오긴 했지만 검찰에서는 판검사 비리 의혹 파일은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파일 얼개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단서를 달았다면서요. 네네. 네. 그 뭐 어떤 파일들이 있고 뭐 어떤 내용인지는 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네. 아직 뭐 의혹을 속 시원하게 뭐 떨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 파일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박관천 경정이 조사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또 다른 축으로 사람들의 관심,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가루 전에 그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네. 지웠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안홍기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수사 브리핑, 수사 속보가 또 들어오는 대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들어가시죠.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현재 새누리당을 출입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로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아침 회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 박 대통령을 만나고 온 직후라서 그런지 네. 일제히 그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포인트는 네. 새정치연합이 전날 그 정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 12명을 고발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비토가 이어졌어요. 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이 오랜만에 공식 회의 석상에 등장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서청원 전 최고위원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현재 지금 국회 최다선이거든요. 네. 7선입니다. 네. 자기가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는 동안 네. 이런 일은 없었다. 실체적 진실이 없는 사안인데
정치권에서 풀지 않고 검찰에다 고발하다니 대한민국 정치가 암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우리가 야당할 때도 이런 짓은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나선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예결위원들을 동참시켜서 마치 법정기한에 예산 통과시킨 것을 네. 정말 수고했다 이런 명분이긴 하지만 그 속내는 아무래도 지금 이 현재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정윤회 문건에 대한 네. 어떤 여당 지도부와의 소통 그리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한 거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박 대통령의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서청원 최고도 공식 회의석상에 참석하고 그리고 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친박 홍문종이라든가 김영호 네. 수석 대변인이 일제히 출연해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또 의혹들을 다 일축하고 나섰거든요. 네. 이 여당 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인상적인 몇 가지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선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각하 대통령 각하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각하를 위하여 등등의 발언을 무려 세 번이나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고 보고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말이죠.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고 보고 새누리당이 이 어려움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총공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김무성 대표의 말이나 이완구 대표의 말이나 지금 여권 전체가 이 그 정윤회 문건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만큼 네. 좀 더 이상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지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네. 앞으로 남은 그 임기 동안 그 여러 가지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도 박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해놔야 됩니다. 그 박근혜 정권 동안 지금 해놓은 뭐 업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반드시 이제 다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반응은 신통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선일보 오늘 사설에는 네. 그 말씀하신 각하 표현을 엄청 세게 비판을 했어요. 네. 지금 이 나라가 비선, 암투, 배신 등 어두컴컴한 말들이 판치고 있는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호칭까지 사용하는 이런 걸 보니까 이러니까 당이 하청업체 이런 얘기를 듣는다 청와대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누리당 초선 모임 아침 소리가 네네.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어요. 네. 그 아침 회의를 했는데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들도 역시 좀 떨어진다고 본다. 네. 다만 이 동일한 문건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그에 대해서 이제 각자 확신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조홍천 비서관이라든가 유진룡 전 장관이라든가 네. 이 맞붙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 이유가 국정 운영이 불투명하고 대통령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네. 이게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나오면은 이에 따른 어떤 쇄신을 해야 된다. 국정 쇄신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구체적인 뭐 몇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정례화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긴 하더군요. 아, 예. 그 이를테면 새누리당이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원박에 해당하는 그 서청원 최고위원 등은 이를테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무사를 하면서 이런 이탈 행위가 계속되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도 강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출하거나 이럴 때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청와대 문건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엄벌을 해야 되고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기강문란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로 볼 때 원박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렇게 지킴이로 나서고 새누리당 안에 이른바 좀 이렇게 좀 건강한 진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이렇게 그 개혁
보수적 보수를 지금 지향하는 사람들은 국정쇄신의 방향이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정례화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를 때문에 제도 개선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문건의 신빙성에서는 모두 다 추출이기를 하더라도 문건은 네. 믿을 수 없다라는 데는 방점을 찍고 있고, 아. 네, 일단 뭐 아침 소리도 사실 뭐 새신 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긴 하나, 네.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구성됐다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랑 결이 다른 목소리를 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좀 주목하는 거는 이재호 의원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박 대통령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문제가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친이계 네. 쪽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은 네.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또 검찰이 내주중으로 그 진위를 좀 파악해서 내놓을 수 있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네. 여기는 뭐 검찰 수사를 좀 기대하기 힘들긴 하지만 네. 어떤 정도로 이제 이 문제의 진위를 짚고 넘어갈지 예를 들어서 뭐 정 씨가 통화를 사사로이 한 것은 맞다. 특히나 뭐 세계일보는 지금 13시 중 한 명이 제보를 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그랬죠. 아침 보도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도로 검찰이 터치하고 나오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좀 여당 내부에서도 네. 좀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도 당장 이 문제를 이제 박 대통령을 지키고는 있지만 네. 오늘도 뭐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에서 철회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은 좀 숨을 죽이고 박근혜 대통령 편들기를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더 격화되면 그때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상황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아, 아까 전에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보는 까닭이 뭐냐면 네. 아직 여당 내부에서 균열이 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그 네. 각하 표현 관련해서요. 네, 네. 그 아침 소리가 오늘 좀 이 본질은 대통령의 소통 부재다 뭐 이렇게 짚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대표의 각하 발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옛날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표현 아니냐. 네. 이 문제는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 내주 이후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발언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권부를 조롱할 때 쓰던 말로 민주화 이후에 이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끌어와서 세 번이나 얘기하면서 칭송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것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말이죠. 무고죄를 거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고죄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그 야당에 대한 비토 중 하나인데 상당히 강도 높은 협박이죠, 사실. 어떻게 보자면. 네. 이게, 저, 청와대 12명 비서관들을 고발했는데. 네. 이 12명 모두가 지금 현재 관련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느냐, 직권 남용 등에. 네. 그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특히나. 야당을 겨냥한 거예요, 이 무고죄가. 그렇죠. 아. 야당의 이제 지금 현재 박범계 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을 겨냥한 건데요. 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호영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호영 의장도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네. 그 일반인들은 그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고발하고 이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은 다르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를 그 법률 전문가인 박범계 의원이 제대로 검토를 해서 고발을 했느냐. 네. 협업 당국도 이걸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되면 니들 대치기 당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협박을 한 거죠. 네. 네. 자, 이게 지금 정치권 안에서는
그 정윤회 문건 파문의 진실, 그러니까 야당은 어쨌든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면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한 그 검찰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고발을 했다면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그 무고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경태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의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